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고흥 지역의 열대야는 단 하루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기상청 통계를 인용해 7월의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8일로 부산이 15일, 여수 14일, 광주와 대전은 12일 등 전국이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고흥 지역은 단 하루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대해 청정지역 1번지라고 할 정도로 비도시화 지역이 많아 도시 열섬 현상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염 속 냉방기 등 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지 정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국 아파트 단지 정전 사고는 91건이 발생해 지난해 7월 43건에 비해 112%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단지 내 차단기 문제가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변압기 23%, 개폐기 7%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신축 후 2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정전 발생률이 15년 미만 아파트보다 9.5배가 많았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가 거문도 일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 첫째 날이었던 어제는 불꽃놀이를 포함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거문도 뱃노래 시연과 축하 공연 등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맨손 물고기 잡기와 마을 탐방 등 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가요제와 음악회와 같은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과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고 선정된 시민들에게 시상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지역사회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혁신 동력으로 삼겠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폭염 속에 완도 광어 양식 어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광어의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광어는 안 팔리고 다 큰 광어는 양식장에 가득 차 자칫 고수온 속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완도군의 한 광어 양식장. 적정 수온보다 2, 3도 높은 뜨거운 바닷물로 광어를 키워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고수온 속에 판매 부진까지 겪으면서 광어 양식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수온은 자연재해니까 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판매 문제에서는 이제 여전히 피해 많이 벌 폐사도 많이 나고 해버리니까. 가뜩이나 예년보다 광어가 잘 안 팔리던 와중에 부산의 일부 양식장 광어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온이 검출된 여파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다 보니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고 높았을 때는 한 17,000원, 18,000원까지 가다가 지금 1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킬로짜리가. 안전한 광어만 시장에 팔기 위해 식약처의 검사에 이어 수산물 품질관리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완도 지역 광어 양식장 142곳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도 광어의 안전성을 알리고 있지만 주문량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여파로 소비가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출하해야 할 광어가 양식장에 머물면 생육 환경이 나빠지고 생산비 부담도 커지는 상황. 이 와중에 펄펄 끓는 바다 수온으로 인한 피해까지 입을까 광어 양식장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네, 고수온 속의 육상 양식장이 액화산소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수온 여파로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액화산소는 2배가량 늘었지만 국내 액화산소 생산업체 8곳에서 공급하는 양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양식 어가마다 액화산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광어와 전복, 치폐 등 모두 370여 개 육상 양식장에서 액화산소를 쓰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모두 21억여 원을 액화산소 구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3명의 후보들이 광주에서 진행된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지역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생방송 토론에서 세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현대차 투자나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있고 현대차가 19%밖에 지금 투자 지분을 하지 않고 위탁 생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존 업체와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잘 조정을 해가겠고요. 8월 중에는 광주형 일자리는 조속히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 한전공대 설립도 필요한 부지라든가 예산 지원을 당이 적극적으로 해서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민정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충분히 토론을 해서 서로 간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갖는 차기 당대표가 호남 인재 양성을 위해 하양시 공천을 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추미애 전략 공천의 칼을 임의로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민과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새로운 호남 지역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호남의 좋은 인재들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게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공천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뭐냐면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을 박으면 당선된다고 이런 사고방식을 지도부가 가져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김 후사는 해체 수준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년 뒤 총선 승리를 위해 당 내부의 단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며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후보들은 모두 오늘 제주도당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뒤 내일 다시 광주로 건너와 광주전남 대의원 대회에서 합동 연설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선 공모사업 선정에서 미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던 전라남도가 탈락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스마트팜 밸리 4곳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8개 시도가 경합을 벌였지만 전북과 경북 등 2곳을 선정했고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추가로 2곳을 더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전남의 농업이 전국 제1의 면적과 생산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를 밝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낙포관공선 부두 일대에서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관계기관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3월 광양항 낙포관공선 부두에서 백탁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여수시와 남해화학, GS칼텍스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와 향후 대책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청은 백탁수가 남해화학의 석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수시에 원인 조사를 명령했고 조만간 외부 누출 방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도민 500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도지사가 20일 이내 직접 공식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로 지역 관측사상 가장 높았던 어제보다도 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부산은 17일째, 대전이나 광주 등지도 14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 안동은 39도까지 오르겠고요. 이 같은 더위는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오늘 대기 정체에다가 외부 오염물질이 일부 들어오면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